자, 여러분, 백제의 위기, 계로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삼국관계는 항상 상대적이죠. 그런데 4세기 중후반에 근초왕 때까지만 해도 백제가 삼국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4세기 말 5세기가 되면 고구려가 갑자기 힘이 커지게 되죠. 이때 이제 고구려 왕이 누굽니까? 바로 광개토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백제 아신왕이 광개토왕이 관민성을 함락시키고 지금의 뭡니까? 고양시, 파주 이 일대를 이제 공격하니까 아신왕이 광개토왕한테 머리를 숙인 장면이 있어요. 뭐 영원히 신하가 되겠다 라고 이제 맹세를 한 적이 있었죠. 그 뒤에 비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자, 이 비왕 때는 당시 이제 고구려 왕이 누구냐면 장수왕이에요. 자, 광개토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남하정책, 남진정책을 강화하니까 당연히 고구리 남하정책, 남진정책으로 가장 핍박받는 나라는 누구겠습니까? 신라보다는 백제죠. 자, 이때 이제 백제는 신라와 고구려를 막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433년에 그 유명한 나제 동맹이 되겠습니다. 신라의 눌지왕과 백제의 비왕 사이에 맺어진 동맹이죠. 누굴 막기 위해서? 고구려의 남아, 남진을 막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무렵에 이제 고구려에서는 사실 이제 장수왕이 백제 파괴 공작을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자, 이때 이제 스파이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가 되겠습니다. 사실 도림은 바둑으로 당시 이제 백제왕이었던 계로왕을 꼬드긴 거죠. 그래서 이제 계로왕이 정치를 멀리하고 매일같이 도림이라고 하는 승려와 바둑을 두고 친해지니까 도림이 계로왕한테 궁궐이 너무 좁으니까 임금이 사는 거처니까 좀 크고 화려하게 짓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궁궐을 짓게 되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백제는 백성들의 불만은 커지게 되고 국력이 점점 약화되고, 자, 이 무렵에 당시 이제 백제왕이었던 계로왕은 중국에 북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북이 황제에게 고구려가 자꾸 괴롭히니까 도와달라 라고 이제 원병을 청하는 글을 보냅니다. 이게 유명한 지금도 남아있는 그 계로왕의 북이 국서라고 하는 거죠. 자, 백제를 침략할 명분을 찾고 있던 고구려 장수왕은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자, 도림이 계로왕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백제 계로왕은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백성들의 불만이 크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고구려 장수왕이 군대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백제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고 당시 이제 백제왕이었던 계로왕은 아차성에서 고구려 군사들에게 아주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태자였던 문준은 신라에 이제 도움을 청하러 갔죠. 자, 그동안에 뭡니까? 왕성은 함락되고 백제 왕은 비참한 죽임을 당했죠. 자, 그러자 이제 문준은 남은 세력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뭡니까? 금강 유역에 있는 공주, 이 공주 당시 지명으로 웅진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백제를 재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백제의 위기, 백제의 위기 속에서 이제 한성을 버리고 지금의 한강 하류 지역, 서울 지역을 버리고 금강 유역으로 밀려내려간 그 백제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